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엄마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엄마들 지금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죠? 우리 엄청 힘들어.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막연히 내가 뭔가 잘못 아기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모성 이데올로기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모성 이데올로기가 네, 그 어떤 그 시대를의 어떤 모성 경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나 이제 규범적으로나 이런 모든 틀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모성 이데올로기가 가장, 예, 역사적으로 또 가장 어려운 때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죄책감이 들고 너무 어려운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반에는 모성 이데올로기라는 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 과정에서 한 번도 육아를 배워본 적이 없고 또이 육아를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모성이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게 모성이야라고 배운 게 있어요. 근데 그 배운 거대로 살아내기에는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도와주지 않는 현실들이 있어요. 뭐 복직을 해야 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임신과 동시에 너무 이 모성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가족과 사회의 어떤 이념과 규범들이 있고 그와 동시에 일하는 여성으로서 또 공부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배워왔던 여성으로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기의 업무의 성과도 또 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 속에 살고 그 부분을 다 수행하기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또 가부장적인 사회적 그런 규범 안에서 또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 안에서의 모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네, 조언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요구를 하시고 또 강하게 어필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현대 여성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헌신적인 거, 무조건적인 희생 이렇게 하기에는 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또 이루어야 되는 꿈이 있고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모순과 갈등을 겪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맨날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육아에 집중하는 초기 이제 신생아를 키우는 시간에 충돌이 막고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까지의 사고 패턴이 있어요. 항상 계획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결과를 얻고 이런 사고의 패턴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나만의 사고 패턴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고 패턴으로 이렇게 이렇게 업무 처리해서 결과를 뽑고 매번 이렇게 살아왔는데 육아에 있어서 미리 공부하고 대입하고 결과를 뽑는 것들이 다내 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또 육아고 돌발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게 육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들의 사고 패턴을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얘기한 거고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얘기인데 엄마들의 사고 패턴으로는 앞으로 육아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사고 패턴은 이때까지 머리로 생각하고 손으로 뭔가 써서, 그리고 뭔가 내가 머리로 사고한 것을 뜯어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임신과 육아, 임신과 육아, 임신 출산 육아는 몸으로 겪어내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겪어내고 살아내는 거를 우리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왜 너만 힘들다 그래? 야, 엄마가 되는 가정은 다 그래. 원래 그렇게 힘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의 윗세대들은 대부분 몸으로 많이 살았어요. 뭐 농사도 짓고 또 우리는 김장을 거의 안 하지만 어른들은 김장도 뭔가 몸으로 계속 해온 일을 해오다가 출산을 겪으면 계속 몸으로 해내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만 하고 사고해서 결과를 머릿속에서 결론을 딱 도출해 낸 다음에
실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대학원, 뭐뭐 뭐 업무, 뭐 회사 생활, 사회생활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몸으로 겪어내 본고 살아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육아를 하면서 몸으로 막 아기를 낳아보고 막 몸이 회복되는 동안 모유수유를 막 하면서 몸으로 겪어내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하지가 않고 그것이 너무 당혹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너무 내가 피곤하니까 내 안에 또 죄책감과 막 죄의식이 또막 자리 잡아요. 왜요? 모성 이데올로기 안에 나는 되게 좋은 엄마가 그런 내가 배워온 대로 그런 어떤 좋은 어머니상에 대해서 내가 배워왔는데 그 어머니상이 머릿속엔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심리적으로. 난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몸으로 겪어내 보니 내가 먼저인 거예요. 내가 너무 피곤해. 지금 자고 싶은데 제가 울고 막 나한테 안아달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너무 짜증이 나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애한테 너왜 그래 엄마한테 막 이랬다가 애기가 잘 자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러지? 나 엄마 맞아? 이런 굉장히 어려움 속에 그런 어려운 감정 속에 내내 갈등과 모순 속에 정체성 혼란을 막 겪으면서 난 좋은 엄마도 아닌가 봐. 난 회사 생활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 나는 회사에서 아이 때문에 일과 육아를 같이 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야. 계속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고 사는데 그런 좌절감의 또 근본 사회적 바탕이 뭐냐면요. 광고와 맘카페에서 엄마들이 주고받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광고 영상을 봐보세요. 뭐 젖병을 선전하는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분유를 선전하는 광고라든지 뭐 여러 뭐 육아 잡지 같은 데서 보면 엄마들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있죠. 그리고 우리가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육아 그 리얼리티 방송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부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광고 속에 그런 아름답게 잠자는 아기를 딱 행복하게 딱 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그런 리얼리티 방송에서 아이가 막 난리를 치는데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막 애기한테 얘기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런 행복하고 자상한 어머니상이 또내 마음 안에 그려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어. 나는 지금 뭔가 내가 지금 뭔가 되게 잘못하고 있어. 라는 그런 부정적인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그런 광고나 그런 리얼리티 방송을 볼 때마다 갖게 돼요. 물론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의 그런 아름다운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화장도 못해 머리도 떡져 또 애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뭐 눈은 막 이렇게 막 자꾸 내려와서 이런 엉망진창이 내 거울의 모습과 상반되면서 내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사진일 뿐이죠. 그거는 그냥 어떠한 광고를 위한 모습일 뿐인데 자꾸 내 무의식 속에 그런 게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밀한 메시지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다가오는 은밀한 메시지. 그럼 이 은밀한 메시지를 내가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나는 너무 당혹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좀 수치스럽고 당혹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을 아주 교묘히 활용, 광고로 활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은밀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계속 뭔가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그 은밀한 메시지가 나에게 기준이 돼서 계속 그 기준에 나를 맞추려고 그래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보면서 이 삶을 막 몸으로 겪어내면서 살아내는 이 행복에 젖어 사는 게 아니라 자꾸 그 기준에 나를 막 맞추려고 그러는 거야. 맞춰지나요? 안 맞춰지지, 엄마. 안 맞춰져요. 그럼 안 맞춰지면 어떻게 돼? 너무 심리적으로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밀한 메시지에 나의 모든 판단이 거기에 이제 기준이 되고, 그럼 내가 어쩌다가 뭐 10가지 중에 한 두세 가지가 그 기준에 약간 맞아떨어져. 그러면은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돼서 또 다른 엄마들, 힘들게 사는 다른 엄마들에게 또그 판단 기준과 잣대로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드리느냐. 엄마 한 사람이 존귀하고
엄마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엄마의 성장통, 엄마가 되어가는 이 몸으로 처음으로 몸으로 겪어내보고 살아내는 이 과정에서의 이 성장통,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아름답다고 봐요. 네, 우리가 언제 아기를 낳아봤어야죠. 우리가 언제 한번 몸으로 겪어내고 살아내는 걸 해봤어야죠. 그죠? 처음 해보는 건데요. 엄마의 모든 아기를 위한 모든 행동들, 노력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래서 엄마 이 성장통을 잘 겪고 나면, 네, 엄마만이 될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될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뭐 어떤 모성 이데올로기나 또 어떤 사회적인 은밀한 메시지에 네, 거기에 젖어서 그 기준이 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면서 속으로는 골마 터지는 엄마가 아니라 내 삶을 내 것으로, 내 아이의 삶을 아이의 삶으로 둘이 함께 합을 맞춰서 살아가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네,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선들에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도 우리 아이를 막 즐겁게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즐거운 일상을 계속 저축하고 쌓아가면서 아이와 좋은 애착관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혹은 맘카페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 상에서 만들어진 이럴 때 아기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어떤 방법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아기를 보면서 사랑의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들 힘내세요. 네. 지금은 갈대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지만 언젠가는 이 성장통을 지나서 엄마는 아주 온전한 한 명의 여성으로 아주 아름다운 엄마로 행복한 엄마로 바로 서게 되실 거예요. 지금의 성장통을 정면 돌파하면서 네,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에게 가득하길 바래요. 감사합니다.